천천히 할게요. 자, 도함주에. 아, 봐봐. 칠판이 깨끗하니까 글씨도 나오는 게 다르죠, 벌써. 맞지, 얘들아? 너무 잘 쓰죠? 안 그니? 그죠? 와, 글씨체 진짜 아트 아니에요? 너무 이쁘죠? 그거 나 마음에 들지? 자, 자기가 선생님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손. 다 알아보시는군요. 네. 자, 그래서 보험세 글을 해석인데 뭐 다 뻔히 아는 거 한 번 더 하자. 자, 이렇게 이게 도함수예요. 그죠? 예. 그런데 y가 연속이래요. 좀 특이한 거나 몇 개 그려 보자고. 알겠죠? y가 연속이래요. 알겠죠? 예, 그럼 어떻게 그려요? 여기는 둘 다 상실되는 경우 없어요. 알겠죠? 이게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는요. 이 둘 다 상실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둘 다 뚫려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건 감소 증가죠? 그 다음에 감소 증가예요. 맞니? 연속이니까. 맞죠? 이거 몇 차예요? 1차죠? 이거 2차 맞죠? 그러니까? 이거 1차니까 이렇게 2차 맞죠? 이해되죠? 여기도 극점이야. 극점 개수 세라 그러면 맞불, 맞불 이래 되니까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다 세면 돼요. 연속 시에는. 알겠냐? 연속 시에는. 이해하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함수값이 빼기 1이에요. 그럼 이거 잠이기 얼마예요? 잠이기 접선 1이죠? 잠이기 1이에요. 그죠? 이건 얼마예요? 우미계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느냐? 이해하삼?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네, 저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y 프라임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그려요? 자, 증가, 감소하죠? 0 한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감소, 증가, 이렇게 이쁘게 그리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이쁘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접선이 0이란 얘기예요. 알겠니? 여기 접선이 0이야. 2번. 3번. 짜란짜란짜란짜란. 자, 이렇게 있네요. 어떻게 그려요? 감소, 증가, 증가죠. 맞죠? 자, 얘는 그려준 이유가 뭐냐면, 요 지점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알겠죠? 요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접선이 최소예요. 알겠지? 요 새끼가 1이라면, 요 새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냐? 이해하지? 예. 네. 자, 2차 알죠? 2차. 2차. 2차, 이렇게 그려진 2차 알지, 이거? 이게 도함수. 그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접선이, 알겠죠? 예, 요 값이에요. 요 값이 1이면 여기 기울기가 1이고, 얘가 제일 작죠? 접선 중에. 이해돼야 안 돼? 어디서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이해했어요?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f'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라는 표현이 있으면 요런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해야 하네요. 알겠어? 됐지? 여기서 내용이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방학 시간부터 내가 얘기해줬지? 네. 당연히 모르죠? 조금씩 빠져서. 당연히 알아요? 얘기해봤어요. 자, 42번 보세요. 야, 이거 그림이 뭐 이러냐, 이거? 그리기도 어렵다, 그죠?
자, 여기가 A예요. 맞아요. 여기가 B죠. 네. 자, 극대점. 극대 몇 개 있어요? 극대. 극대. 그 다음에 극소. 극대는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어나야 돼요.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 일어나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일어나죠?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맞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 일어나네요. 이 함수, 이게 지금 도함수인데 본함수 연속이래요. 여러분 알겠죠? 극점 몇 개 있어요? 극대 동그라미 두 개 있죠? 맞죠? 극소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네. 됐어? 자, 넘기세요. 46번 그걸 안 했네. 자, 하면 돼요.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죠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고. 맞죠? 이 새끼가 y는 f'이래요. 이 녀석이 y는 g'이래. hx라는 녀석을 둬서 뭐래요? fx 빼기 gx래요. hx 빼기 gx. 옳은 거 찾으랜다? 알겠죠? 문제 읽어보면 그래프 그려봐라 라는 거예요. 보기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미분 쳐야죠? 그럼 f'x에서 g'x 이렇게 빼죠? 네. 짜란짜란짜란 이런 지점이 0인 거죠? 네, 저번 시간에 두 함수의 차로서 부호 변화 관찰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 뺐어요? 이 새끼죠, 이 새끼? 이 새끼에서 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인데 그림 보면 이 면적이 더 커 보이죠? 이해되죠? 면적만큼 함수값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피크가 더 낮아요. 알겠지? 인정? 되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베타 콤마 h 베타 인정? 맞죠?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h 알파. 이 점의 좌표가 감마 콤마 h 감마 이렇게 되죠. 맞냐? 좋아요. 자, 기억 보세요. 기억. 감마 빼기 베타, 감마 빼기 베타. 맞죠? 감마 빼기 베타에다가 h 베타. h 베타에 h 감마. 아니죠. h 알파죠. 자, 얘가 뭐보다 베타 빼기 알파에 베타 빼기 알파에 h 감마 빼기 h 베타래요. 기억이 참이네. 자, 쟤는 뭘 느껴야 돼요? 누가 해볼까? 서영이 뭘 느껴야 돼요? 함수값의 차가 보이네를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함수값의 차가 보이면 평균 변화율을 구성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본함수와, 맞죠? 본함수와 도함수가 공존하는 참거지 있었죠? 미분계수라. 그때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뭐? 평균 변화율 아니면 평균값 정리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나중에 평균값 정리, 뭐 로레 정리, 사이값 정리 다루는 비법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 세 개가 수능에 나와요. 알겠죠? 자, 이해함? 이해함. 그러니까 이거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눠야 돼요. 맞죠? 얘는 감마 빼기 베타로 나눠야 돼요. 양변을 얘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럼 죽어버리죠? 부호 살펴야 돼요. 감마에서 베타 빼면 양수죠? 베타에서 알파 빼도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이게 참이냐 이거야. 그럼 평변을 만들고 나면 왜 만들었어? 기울기로 관찰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점의 기울기가 누구야? 얘죠. 양수네요. 맞지? 네, 이 두 점의 기울기는 음수네요. 기억 참이지? 이해해? 네. 기울기는요, 오른쪽이 올라가면 커지는 거야. 알겠죠? 오른쪽이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고. 알겠슈? 자, 그 다음에
X는 베타에서 최소값을 관계해요. 베타에서 최소값까지요? 모르죠 지금? 더 내려가잖아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틀렸죠? 범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건 틀렸어요. HX는 0은 적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시골에 축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딴 조건 없잖아? 이해되죠? 축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다고 틀렸어요. 알겠느냐? 이해함? 자, 그 밑에 거 풀어봅시다. 47번. 47번 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요.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어요. 이게 F'X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게 G'X래요. 요지점이 A죠? 요지점이 B래요. 맞죠? 이 C가 어디예요? 아, 여기가 C래요. 여기 접점이 D야. 알겠느냐? 여기가 이래요. 맞지? HX는 맞냐? HX는 FX 빼기 GX의 극소점 구하, 극소 좌표 구하래요. 극소. 맞지? 그러니 고함수를 관찰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F'X에서 G'X 이거 관찰하면 되겠네? 그럼 극소가 되려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돼요? 맞냐 안 맞냐? 그럼 여기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게 여기 맞아요? 인정? 맞죠? 이게 F잖아 이게 F. 이게 G. 맞죠? 이게 F'. 여기서 이거 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빼기. 인정? 좋아요. 48번. 몇 번? 48번. 자, 4차 함수 fx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래요. 맞죠? 그리고 f'x는 0에 세 실근을요 알파베타 감마라 그랬어요. 뭐라고? 알파베타 감마. 맞죠? 자, 이랬을 때 h알파 h 베타 h 감마는 0이에요. 맞죠? 아니네. 음수래요. 맞죠? 왜 h예요? f네. f의 알파에 f의 베타에 f의 감마는 0보다 작대요. 보기 중 옳은 거 찾으래. 대소 이렇대요. 짜란짜란짜란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맞아?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네요. 이해하죠? 어떤 느낌인 건지? 자, 감소 증가, 감소 증가예요. 맞냐? 그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예요. 이해해요? 오케이. 자, 여기가 F 알파죠? 여기가 F 베타예요. 여기가 F 감마죠. 맞지? 여기도 똑같아요. 아쉽게. 기억! 알파에서 극대값 갔는데요. 지랄 이렇게 되네. 맞죠? 극소조 그려봤더니 예.
니은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거 봅시다. 이 조건 아직 안 썼어요. 알겠죠? 알파벳과 감마 함수값 3개 곱하면 음수래요. x축 여기 가능하죠? x축 여기 가능하네. 맞죠? 왜냐면 3개 곱해서 음수되려면 셋 다 음수거나 하나만 음수여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아닌데? 아 맞죠? 어 맞죠? 자 여기는 이렇게 x축 가능하죠?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는 이렇게 가능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죠? 오케이. 그래서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보니까 다 교점 두 개 있죠? 다 교점 두 개죠? 서로 다른 두 실근밖에 안 되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참이에요. f알파가 양수래요. 빨리 f알파가 양수인 거 찾아보세요. 이거 f알파 음수죠? 이거 f알파 음수죠? f알파가 양수인 건 요 x축이네요. 맞아 안 맞아? 요거밖에 없지? 인정!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fx는 0은 베타보다 큰 두 개의 실근. x절편이 베타보다 크네요. 여기가 베타죠 지금. 어? 둘 다 베타보다 크네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에요. 빨리 알겠어? 오케이 끄세요.